많은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즐겨 합니다. 헬스장, 요가, 골프,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아졌는데요. 이는 소비자들의 운동 편의성과 전문성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소비생활의 뜻대로 애로사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환불할 때입니다. 최근 체육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하고 파격적인 가격에 혹해 쉽게 등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운동을 지속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때때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체육시설 사업자와 계약 해지에 관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사업자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환불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차감하여 환불해주겠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최근 3년간 서비스 분야 중 가장 많은 품목입니다. 그중 계약 해제에 관한 피해가 96.1%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한 후 중도해지 시 할인 전 금액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엔 할부 결제를 했을 때 신용카드사의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 피해가 큽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원만한 체육시설 소비생활을 위해 어떤 주의를 해야 할까요? 체육시설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 계약으로 동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계속거래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므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 시 적절한 요금, 즉 위약금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합한 금액을 차감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업자는 계약사항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사항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사항이고 피해가 발생한 후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계약 전 꼼꼼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계약 전 환불 조건 및 불리한 계약 내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제를 할 땐 현금이나 카드 일시불 지급이 아닌 할부 결제를 통해 항변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반드시 서면, 즉 종이로 해지를 요구한다는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하세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찮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의 의무를 다했을 때 비로소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꼼꼼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소비 생활을 응원합니다.